배우님, 오늘 공연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게 공연 준비. 오늘 연기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되게 힘드시겠어요. 근데 저희 원래 셋업 배우들이 다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팬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. 예쁘게 로비를 꾸미면 더 기쁜 마음으로 보러 오실 수 있겠죠. 맞아. 대부님 아, 지금 하시고 계신 게 지금요? 포토존에 그 뭐지? 맞췄어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요? 촬영했어요. 촬영이야, 촬영! 제 개인 블로그, 제 개인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아, 다 잘하고 있어. 이제 밥 먹으러 언제 가세요? 저만 찍어요. 뭐 어쩌나요? 유단대 뭐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. 계속 찍어. 네. 담비 씨 보고 있는 거 어때요? 작업의 결과물 뿌듯해요? 만드는데 하이라이트 가족도 여기다 연결해야 됩니다. 세트는 이제 무대팀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를 이제 기획팀들과 같이 그다음 멤버들과 작업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저희 구들판 판 뒤에서 이제 이것저것 수납할 박스가 없어요. 판이 새로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. 과자 박스를 제어하려고. 여기에 이제 앞에서 배우들이 쓰는 마커나 손전등이나 이 이상은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지금 너무 많이 하긴 네, 너무 많이 유출됐어요. 그럼 등이가 저희는 지금 셋업 중입니다. 지금 이제 점심시간 30분 전 남았는데 무대는 조명, 음향, 그리고 세트 마지막으로 영상 이렇게 네 개 팀이 현재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 단 하루 동안 셋업을 하느라 다들 박차게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연습해서 내일 공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십시오. 누들팝이 그동안 만들었던 공연하고 좀 다르게 조명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좀
새롭게 좀 많이 가고 있어요. 또 두드팝이 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관객들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. 그게 제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. 다들 안전하십시오. 진짜 참. 뭔지 아시죠? 네.